안녕하세요. 산으로들로 행인방의 행인입니다. 오늘은 설악산의 대표적인 암릉인 공용릉선, 그 공용릉선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우뚝 솟은 암봉 1275봉 꼭대기에 올라서 설악산을 조망해 보겠습니다. 희운각이든 마당령이든 공용릉선을 타고 들어오면 그 가운데쯤에 있는 1275봉에 오르면 이렇게 안내 이정목이 있고, 거기서 남쪽 북쪽으로 큰 암벽이 있습니다. 북쪽에 있는 암벽은 조금 낮은 편이고, 1275봉의 진정한 꼭대기는 남쪽에 있는 암봉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 암봉으로 이제 올라갑니다. 주변에 바위 크랙을 잡고 보면서 약간 우측으로 진행을 하면 1275봉 꼭대기 위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. 맨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홀더링이 좀잘된 그런 암벽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1275봉 암봉에 올라서면 조망은 정말 끝내줍니다. 서쪽으로는 먼저 대청, 중청, 소청이 보이고요. 공용릉선의 중심에서 설악을 동서남북 좌우로 보는 멋진 조망이 펼쳐지고 그 조망에 한동안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. 용화장성릉이 발 아래로 보이고 뒤쪽으로 서봉릉선 안산이 보이고 또 바로 아래로는 범봉과 희야봉, 왕감봉 등 설악골과 토막골의 빼어난 기암들이 찬란하게 펼쳐집니다. 건너편에는 세종봉과 울산바위도 보이고요. 그리고 정면으로 쭉 보이면 화채봉의 정상이 보이고 화채능선 그리고 1275봉 발 아래에 있는 고개와 건너편에 있는 거북바위도 조망이 되고 공용릉선의 나암봉, 큰새봉, 마등봉까지 정말 걸림없는 그런 조망을 보여주는 1275봉 꼭대기 암봉입니다.